나는 아직 초라한 나 크네. 오늘도 꿈을 꾸네. 품에 새긴 현실과 내 운명 덕분에 가진 것이라곤 오직 이거 덕분. 절망을 지나온 것이 너 너의 폭풍. 꾸는 꿈은 불길을 뿜는 거칠은 조화상이다. 지금의 자화상이야. 지금 비록 찾자만 불식하자만 이루어질 꿈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만 내가 잠든 무덤가에 마이캄 나만 던져다오 파란 풀립과 바람에 몸을 떠는 가냘픔 들꽃 하나 처음 모두 하나 대신 내가 부르자만 내 노래를 이어 부르리라. 가슴에 품은 희망과 꿈은 이날 뭐 금은 이만은 서러운 만큼이리라. 이제 세상 위에 눈물 되어 흐르리라. 난 노래 부르리라. 네, 안녕하세요. 김하복입니다. 오늘은 소이유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017FET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가 않아서 러시아에 있는 마이크 회사고요. 소이유즈 혹은 소이우즈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전, 한 3년 전에 우연히 웹서핑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내에 수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구를 막 알아보니까 한 거의 뭐 400만원 이상 500만원 가까이가 들겠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굉장히 사고 싶긴 했는데 뭐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어떤 사용기도 별로 없고 이 데모 음원도 없고 뭐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뭐 섣불리 이렇게 사기가 좀 어려웠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코바쇼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 소이유즈 제품들을 이제 수입한 수입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데모를 받아서 사용해보게 됐고요. 일단 사진으로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진짜 예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정말 예쁘지만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뻐요. 제가 여태까지 뭐 적지 않은 마이크들을 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마이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쁘고 이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그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쁩니다. 진짜 완벽해요. 거의 예술 작품이에요. 이 마이크는 디자인이 정말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스펙에도 나와있지만 거의 1kg에 육박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체감할 때 제가 들어본 마이크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워. 여기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정말 무겁고. 그리고 쇼마우트와 체결하는 건 여기 이제 바닥에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쇼마우트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돌리는 이 감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거 돌릴 때 그 쇼마우트와 체결할 때 굉장히 뻑뻑하거나 잘 안 돌아가는 제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쇼마우트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조금 특이해요. 디자인 조금 특이합니다. 아주 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얘도 뭐 무게도 나가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마도 이 겉에 이 마감은 페인트라서 기스가 나거나 오래 사용하면 왠지 이렇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드네요. 아무튼 역시 뭐 쇼마우트도 꽤나 고급지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 또 특이한 게 제품에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이게 뭔가 있어요. 어떤 뭐 보통 이제 스펙 시트가 들어있거나 뭐 품질 보증서 같은 거 들어있는 경우는 많은데 되게 이제 편지 봉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잔뜩 있는데 일단 뭐 제품에 대한 이 설명서 소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날짜라든지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여기 또 하나 편지가 있습니다.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조에 참여하신 분들 같아요. 이 세 분의 명함 같은 게 있습니다. 얼굴이 나와 있고 사인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이니까 이거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서명들이 다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와 이건 진짜 조금 장인정신이다. 러시아 분들의 어떤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도 고가 제품들도 많이 봤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는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좀 놀랍고 그리고 뭐 스티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또 있고 또 어떤 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런티 관련된 내용이나 이제 리스터 등록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좀 어떤 고객 감동 서비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신뢰감 같은 게 괜히 좀 상승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좀 좋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브랜드 테스트를 넣어놨어요. 아마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687AI랑 이 모델을 이제 비교해봤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얘랑 687AI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합니다. 뭐 완벽하게 아이덴티컬하진 않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랐고 왜냐면 687을 복각한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복각한 제품들도 그렇게 비슷한 제품이 없었는데 얘는 딱히 687을 막 복각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흡사하니까 좀 진짜 놀랐어요. 놀라웠고 그래서 지금 얘가 국내 지금 가격이 300만원대 후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687AI가 400만원대 후반 가격이에요. 대신에 얘는 이제 뭐 폴라 패턴을 바꿀 수 있다거나 어떤 패드나 뭐 로우커 버튼은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흔히 많이 쓰이는 부분도 아니라가지고 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FET 모델이고 이제 튜브 모델도 있어요. 똑같이 017인데 이제 진공관이 들어간 모델이 또 별도로 있고 진공관 들어간 모델은 훨씬 더 비쌉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녹음하면서 걸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노이즈 플로우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개인 매칭, 개인 세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좀 개인을 많이 당겨서 녹음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녹음하고 나서 그 노이즈를 조금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개인 세팅이 높지 않다면 사실 뭐 별 문제는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아 이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싫은데 정말 저만 갖고 싶은 그런 마이크인데 어쨌든 뭐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소유주 이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 있는데 비교 샘플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고 있어요. 그 어떤 마이크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을 이제 업로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멋진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